조금 전에 좀 속보로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에서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한 델타 변이 부스터샷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외신들을 통해서 지금 일제히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가 지금 시장에 워낙 큰 영향을 조금씩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화이자에서 델타 변이를 겨냥한 부스터샷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진행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자, 이러면서 화이자의 주가가 현재 일단은 오늘은 0.25%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이런 소식이 나오고 나서는 좀 약간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일단은 0.2%대 상승세,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스터샷, 델타 변이와 관련된 부스터샷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화이자의 주가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최영훈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훈과 함께 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일단은 어제도 우리가 이 코로나 델타 변이와 관련된 영향들이 조금씩 보였는데 네. 유럽도 그렇고 오늘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도 흔들리는 좀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낙폭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죠. 네. 근데 이제 뭐 굉장히 그 경제 지표라든가 주변 사항이 굉장히 지금 혼조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거 주간 신규 실업 수당도 이거 쭉 줄어오다가 다시 늘고요. 그러니까요. 등등 굉장히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혼조세가 있는데 사실 외국인들의 우리 한국 증시의 유입은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저희에게. 그렇죠. 그런데 지금 7월 오늘 현재까지 한 20조 이상을 지금 매도를 했어요. 근데 6월 달에 매수세로 이게 돌다가 다시 이렇게 부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지금 겹치는 부분에서 지금 해결점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첫째, 어저께 저녁에 연준 이사들끼리 세게 붙었어요. 그런가요? 네. 댈러스의 카플란 총재가 한 달 아니면은 완전 고용 된다. 한 달 안에요? 네, 한 달 안에. 네. 그랬더니 브레이너드 이사는 무슨 소리냐? 천만 개 정도 아직 남았다. 그러니까 카플라는 뭐냐면 이제 한 60만 개, 70만 개 정도만 자리 더 채우면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연 고용률이 58%였는데 지금 61%, 62% 가는데 완전 고용한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 일관된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인포메이션이라든가 지표에 대한 해석을 지금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있었고 지금 경기 불안정 뭐 확대 변이 확대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는 미국 자체로서 지금 가장 큰 골칫거리가 있죠. 채무 한도 연장이 지금 아직 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오바마 때 채무 연장이 안 돼서 미국 정부가 디폴트 됐을 때 금융 시장 굉장히 지금 요동을 쳤었거든요. 그쵸. 이런 것들을 합쳐 보니까 네. 6월 달에 순매수세로 돌았던 외국 자본들이 지금 다시 뭐 이것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 보니까 현금을 보유하는 걸 굉장히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을 하는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 전에 뭐 5월 달까지는 글로벌 전체로 금융시장에서 리밸런싱이 일어났었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뭐 공매도가 이제 부분적으로 개방이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한국 굉장히 좋은 그 경제 회복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국내 주식이 너무나 올랐어요. 네네. 그러다면 너무나 오니까 자산에서 비중이 너무 커서 또 파는 거예요. 등등의 여러 가지가 지금 합쳐져서 지금 들어오는데 빨리 지금 외국인들의 한국 내 증시에 이제 유입되는 것이 우리 썸머랠리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지부진하게 지금 대형주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외국인들의 유입이 굉장히 지금 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빠른 세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좋은 부분들은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굉장히 이제 하락세로 네. 가서 1.2%대를 갔어요. 네, 그러면 이런 이럴 때마다 외국인 순매도의 규모가 확대가 됐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금리가 낮으면은 미국의 성장주들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좋아지고 거기에 지금 넣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아지는데 저는 미국 10년물 국채가 이제 바닥을 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1.2 밑으로 어떻게 더 내려갑니까? 네. 사실 뭐 0.9에서 시작한 거는 맞습니다만은 지금 1%대를 돌파할 수 있는 뭐 여력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빠른 속도로 이거 뭐 이게 급,
아주 속도가 급하게 아주 가파르게 오르면 문제가 되지만 네. 지금 바닥을 쳐서 올라온다는 징조만 보이면 다시 우리에게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다시 돌아올 건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선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 좋은 뉴스가 있죠. 3분기에 D램 가격 지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경제 회복 모멘텀이 강화돼야 되는데 야 이게 이제 지금 변이 재확산들이 지금 문제가 좀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의 공급망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중국을 중심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지금 뭐 같이 가는 괴리를 하는데 중국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미중 갈등이 좀 완화돼야 되는데 더욱더 심해지는 지금 모습들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미국 증시 내에서 중국 뭐 업체들의 상폐까지도 지금 얘기하는 과정이라서 이것이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잘 혼합이 돼서 가야 되는데 지금 2대2로 지금 균형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경제가 회복되고 수익률도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뭐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의 한계는 벗어났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에게는 고용 지표에 대한 이견들이 해소가 되고 네. 미국 뭐 부채 적자 한도의 유예 연장이 되는 부분들이 7월 말에 끝나면 그래도 외국에 있는 외국 자본들의 한국 유입은 조금 더 활기를 띨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썸머 랠리를 굉장히 바라고 있고 그것이 한번 쳐줘야지만 우리가 하반기를 잘 갈 수 있는데 진짜로 빠르게 아주 이런 혼란스럽지만 말없이 좀 빨리 돌아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좋습니다. 고문님 근데 마지막으로 환율은 괜찮을까요?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갑자기. 달러 강세가 지금 너무 지금 우리가 뭐 미국 경제가 좋아지니까 달러 네네. 강세를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뭐 연말까지는 달러 약세보다는 강세로 간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달러에 대해서는 좀 심층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서 이제 얘기가 길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월요일 날 네. 특집으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달러 원 환율이 좀 올라오는 기세가 보여서 이게 외국인 수급에 좀 영향 주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한번 제대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